자미, 추거, 인사, 묘진, 신해, 유술, 해입니다. 해설은 해 자체는 피해를 입힌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해설은 피해를 입는다 하는 걸 의미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 보통 사주 배우면은 형충파에는 알아야 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해설까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외워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해설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를 충하여 공격하려는데 상대와 합으로 응원해주고 있어 미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해설입니다. 해설은 권력이 무증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배신과 모략을 따르며 공격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산이다. 적대 의식이나 그로 인해 복수와 공격을 가하려는 정오심이 발동하는 것이다. 자, 해설이 이게 생왕하면은 정신이 결백하고 상조, 준수하다, 서로 도우고 가는 거죠. 기격이면은 지조와 착한 일을 한다. 육친간에는 강하게 작용을 하며 동기간에 중상모략과 배신, 암해, 투쟁, 시비를 한다. 해살이 있는 것 때문에, 사전에 있는 것 때문에 매사가 안 풀리고 소송, 투쟁, 시기, 질투, 질병 등 고통과 손실이 많이 따른다. 여자가 해살이 많으면 난산을 할 수 있고 월지를 대운이 해살시키면 가정이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가정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대운은 10년을 관장하자니 5년씩 끊어보더라도 5년간은 아주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죠? 피해를 당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5년간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지와 대운지가 해되면 병고, 재포, 재패, 손재를 하기 쉽죠. 그죠? 그리고 또 부부 이별하기가 쉽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도 햇살이 있잖아요. 형충은 그러고, 형충은 제외하고라도, 파해, 형충 파해 있잖아요. 그죠? 형충 파해 요걸 가지고, 우리 제일 이제 잘 맞는 게, 그래도 햇살이 다른 뭐 형이나 충살보다도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해설을 보면은 제일 잘 맞는 게 건강하고 관련된 것 있잖아요. 그죠? 건강하고 관련된 일을 살펴보면은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가 있는 것 같으면은 뭐가 뭐를 해시키느냐.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병신년인데 이 해가 있다. 그럼 여기에 무다. 그 요거는 재에 해당되죠. 그죠? 요거는 뭐예요? 식신이요. 그죠? 식신이 해를 해하니까. 그죠? 신해 해살이잖아요. 그죠? 이게 해살이란 말이에요. 그 그런 것 되면은 자, 요게 식신은 뭐예요? 손, 수하니까, 손 아래 사람. 손 아래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죄를 손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래 사람 올해는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자미해는 자나 미는 있잖아요. 자는 자가 미를 해한다. 미가 원래 이거는 미토가 자수를 극하잖아요. 그죠? 미토가 자수를 극하니까 이거는 쉽게 제가 하면 이 여자는 생식기 병에 걸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일 안 좋은 게 여자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이다. 그런 것 때문에 자궁에 물혹이 생기거나 아니면 수술 수가 있거나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해보세요 하면 돼요. 이게 잘 맞습니다. 자미해는 관제구설이 있고 일의 장애, 시비쟁투, 모략, 배신, 흉터, 수술, 사고, 소송, 근력하고 관련된 일이 그죠? 밀생이 자원에는 존장 또는 부인의 신상에 액이나 척추, 요통, 자궁질환이 있다. 밀생이 자원이 온다. 그런 것 하면은 밀생이 미에서 이걸 보면은 이 자체로 보면은 자는 뭐예요? 내가 극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특히 부인한테는 자궁의 액이나 그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추고해는 축중 개수에게 오중 정화가 피해 당한다. 오가 축의 극을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정화도 이제 정화는 정계충 하면은 반드시 피를 봐요. 상처를 입거나 또 요거는 뭐야? 불이 있는데 물이 와서 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화상을 입을 수 있죠. 그죠? 화상에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어디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정화는 개수를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럴 때는 추고 해가 있을 경우에는 부부 불화나 자 일을 하더라도 용두사미가 될 수 있고 정신질환이나 중풍, 뇌졸중, 건망, 음독, 암투 등이 따른다. 재고와 금고에 관한 암투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 또 축오는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배운 축오는 요거는 동토고 오는 완전히 불이잖아요. 그죠? 화가 오는 것도 뭐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녹아서 이글이글 끓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는 거? 탕화라 그래요. 탕화. 탕화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탕화는 다시 말하면은 이 탕화 자체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있잖아. 울컥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염세적인 생각을 잘 하겠죠. 그죠? 염세적인. 충동을 일으켜서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극단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 오는 탕화기 때문에, 탕화는 뭐예요? 또 끓는 물이잖아요. 그죠? 끓는 물이기 때문에 화상을 입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또 성질이 그래가지고 또 추고 탕화가 있으면 있잖아요. 그것도 되지만은 추고 탕화는 술을 잊어요. 술을 못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끝장을 보는 기질이 있어요. 정신 잃을 때까지 먹는 게 추고 탕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추고 탕화도 되고 해살도 되니까 그런 작용이 더 많이 작용을 받는 거예요. 자, 인사해는 자, 인중 간목이 사중 무토를 극해 발생한다. 해인 동시에 인사시는 사명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사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사해는 다른 해보다 더 강하게 작용을 받겠죠. 그죠? 그게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인사해는 수술순환 있잖아요. 그죠? 사고, 교통사고 그런 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체 고장, 수술, 사고, 소송, 관제구설, 생황 기릉하면은 근위직에 진출한다. 그래서 인사해는 형살도 되니까 사명살도 되니까 수술수나 교통사고나 관제나 그런 일에 많이 휘말릴 수가 있단 말이야.
또 인사는 소장염, 편도선염, 소화불량, 황달, 경비통 등이 발생을 한다. 그 인은 광담에 해당되죠, 그죠? 광담에 해당되고, 사는 심장, 소장에 해당되죠, 그죠? 그 인사는 형도 되고 해살도 되니까 여기에 관련된 질병으로 고생이 되고 또 이거는 뭐예요? 사는 정신에 해당되죠, 그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살이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묘신해는, 자, 묘는 진토의 뿌리를 내려 살아가니 신세지는 처지라 멸시의 원망 배신하는 그런 해살이라고 그러죠. 자, 묘진해는 가산을 탕진하거나 고독, 멸시, 배신, 중상모략, 골육무정 등 위장, 신경계 질환, 그리고 간장이 안 좋다. 묘는 감담에 해당되죠. 또 진은 위 비위에 해당되고 그죠? 피부에 해당되죠, 그죠? 자, 진토가 있으면 좋을 게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또 이거는 습토잖아요, 그죠? 습토인데 이게 임수의 고장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안 돼요. 물이 막혀 있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흐르다가 안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반드시 갇혀 있으면 썩게 마련이야. 그죠? 그래서 요게 썩어 질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건 항상 진토는 습토기 때문에 습토는 또 뭐예요? 수의 고장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또 신의 해살은 안면에 상처가 있거나 즐거운 일이 슬픔으로 변하고 수명은 수액을 조심해야 된다. 신해는 금하고 수하고 만나가지고 해살이 됐죠, 그죠? 해살이 돼서 요거는 금생수 해갖고 수가 더 왕해졌다, 그죠? 또 이제 해는 있잖아요, 해는. 여기 일반적으로 자수하고 해수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자수는 뭐예요? 자수는 요거는 방금 나온 샘물이야, 샘물. 그죠? 샘물이니까 뭐예요? 깨끗한 청정수란 말이에요. 해수는? 이거는 오물이야, 오물. 이 해수는 돼지 우리가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그음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곡식이 잘 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오물이고, 이거는 없는 게 없는 물, 그죠?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뭘 다른 걸 키우잖아요. 식물을 그 하기 위해서 그음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뭐예요, 이게? 아주 영양가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갑목이 있잖아요. 갑목이 해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영양가 있는데 갑목이 자일에 태어났다. 그런 것 때문에 영양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깨끗한 물에 갑목이 어떻게 이 물을 먹고 자랄 수 있겠어요, 그죠? 영양가가 있는 거고, 그죠? 이거는 영양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 보면 되고 또이 수는 있잖아요. 수는. 검은 물이잖아, 그죠? 검은 물이니까 여기는 오물이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균이 득실득실 하겠죠, 그죠? 그래서 건강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수는 뭐예요? 신장, 방광, 그죠? 또 기도 될수 있고, 그죠? 이거는 뭡니까? 대장, 폐,
여기에 관련된 질병으로 고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신의 해는 그런 게 그게 되는 거죠.